자, 제가 어제까지는 너무 광부일에 매진했는데 오늘부터는 좀 농사를 지어볼게요. 와, 이거 뭐 나왔다. 일단 물 주고, 그 다음 퀘스트가 뭐가 재련질 용광로를 건설하였으니 이제 금속을 재련할 수 있습니다. 클린트의 설명에 따르면 5개의 구리광석과 1개의 석탄을 용광로에 넣으면 동굴 하나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야, 용광로에 물좀 어떻게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뭐 줄었는데 들어간 건가? 야, 뭐 어떻게? 뭐 되고 있는 것 같아. 아, 나왔다, 나왔다. 아, 오래 걸리는구나. 자, 오늘은 박물관 갔다가 저기 뭐지, 재련소 뭐 이런 데 가야 되죠. 좀 오늘은 못 만났던 사람들이 길가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스는 만났던 아이고요. 사실 수액을 버리면 되긴 했는데. 박물관 아저씨 왜 그래요? 이벤트다. 단한 조각의 유물도 없다니. 아니야, 내가 석영하고 가져왔어요. 우리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대추가 옛 유물을 광산에서 캐왔습니다. 아니야, 기부할게. 자수정하고 다 기부해 줄게요. 좋아요, 기증합시다. 기부할 건데? 박물관에 기증한다. 아, 하나만 할수 있구나. 자, 오케이. 기부할 수 있는 거다 했어요. 뭐야, 괜히 기부한 느낌인데요. 하지만 언젠간 좋은 일이 있겠죠, 기부하면. 어차피 지역 박물관도 살려야 되고요. 지역 박물관도 살릴 겸 잘했어요. 근데 저게 얼마짜리였나 한번 상점 가서 확인해 볼까요? 제가 얼마짜리를 기부한 건가? 150원짜리. 뭐 저런 거할수 있어요. 자, 정동석을 가공합시다, 이제. 아, 그럼 이게 되는구나, 수지물질. 오! 뭔가 레어 아이템인가 봐요. 말라카이트. 100원짜리인데. 일단 박물관에 기부합시다. 아, 박물관에 기부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뭔가 지역사회를 살리는 것 같은 굉장히 그런 바람직한 기분이고요. 자, 이게 캘사이트인가 뭐 그거였죠? 그리고 이것도 기부하고요. 새로운 보상, 오케이. 자, 오케이. 새로운 보상 뭐죠? 고고학. 와, 250원 줬다. 귄터 씨는 고대 유물이나 귀한 광물을 찾게 된다면 꼭 박물관에 기부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섭섭치 않을 만큼 충분히 보상해 준다고 하는군요. 오케이. 자, 박물관도 살리고 저도 돈도 벌고요. 너무 좋아요. 와, 돈이 700원이나 생겼다. 얘 누구야? 안녕? 아, 에비게일. 아, 지금 기분이 별로라고 하네요. 아, 기분, 와, 화났다. 기분이 안 좋대요. 되게 츤데레. 아, 조자 마트고요. 마트 말고 상회를 갑시다. 자, 상회. 루이스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얘네 뭐해? 와, 사교 모임을 갖고 있구나. 루이스 할아버지? 저도 저 사교 모임에 좀 참석하고 싶은데요. 와, 들어갈 수 있구나. 아, 에어로빅 하는 조디. 그다음에 얜 에밀리죠? 운동은 재밌어요. 이건 팸 아줌마? 아, 마니. 미소 짓고 있대요, 마니가 저한테. 얜 누구지? 캐롤라인? 절 보지 마세요. 제 얼굴은 지금 땀 때문에 엉망이다. 와, 예쁜 애들 많다. 얜 로빈.
뭐 많이 만났어요 사람들. 여기 뭐지? 여기 무슨 교회가 있어요? 이게 가방인가 보죠? 이게 유튜브에 어느 분이 댓글로 알려주셨는데, 와 근데 2,000원이 나왔네. 2,000원은 없죠. 씨앗을 사서 농사를 좀 지읍시다. 지금 제가 700원이 있네요. 케일 씨앗을 10개 살 수 있다. 제가 10개 샀고요. 10개를 심으러 갑시다. 자, 농사 지으러 왔습니다. 다시 농사의 계절이 왔어요. 자, 6번을 심어봅시다. 여기 왜 안 심어져? 아, 너무 멀어서? 오케이, 그리고 물 주고요. 오케이, 이제 본격적인 농사죠. 나중에 진짜 이 허수아비 있는 데까지 농장을 쭉 확대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딱히 이제 할 게 없으니까요. 이거 좀 기력을 다 쓸게요. 마지막 남은 기력을 다 짜내서 나무를 패봅시다. 제발 마무리하자. 오케이. 자, 요 정도 기력 썼으면 됐어요. 어휴, 다 썼다, 썼다, 안 돼. 자, 그만, 기력 그만. 자, 레벨 1 채집. 도끼 효율이 올랐고요. 나무에서 가끔 씨앗이 떨어지고요. 새로운 제작 레시피. 야생 씨앗 수제 에너지바. 제작 레시피가 있는데. 11일 편지가 왔어요. 잃어버린 물건을 찾습니다. 내 도끼를 잃어버렸어. 혹시 만약 찾게 된다면 최대한 빨리 가져다줘. 도끼가 없어서 정말 고생 이만저만이 아니야. 찾는 분께 보상금 250을 드립니다. 자, 로빈이 잃어버린 도끼 충분히 찾아줄 수 있죠? 로빈은 가장 아끼는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마니의 목장 남쪽에서 나무를 자른 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목장 남쪽에서 찾으면 되죠? 가서 일단 물 주고 가서 찾아올게요. 이렇게 또 로빈하고 가까워지는가. 목장 남쪽에서 나무를 하다가 잃어버렸다니까 여기 어디 있겠죠? 마니의 목장 남쪽 이쪽일 거예요. 로빈의 도끼가, 오, 여기 언제 폐가가 있네요. 버려진 모양이에요. 그나저나 로빈의 도끼는 어디 있나요? 아, 마니의 목장 여기일 수 있겠네요. 여기 어디서 도끼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 다람쥐다. 다람쥐 이거를 베서 다람쥐를 찾아. 어, 다람쥐 못 찾네 이걸 베도. 이거 누가 농사를 짓고 있네요. 이걸 내가 빼가 되나? 어, 잠깐만요. 누가 농사 짓는 걸 제가 주인이 없는 것 같으니까요. 야생에서 난 파라고 생각하고 다 뽑아 갈게요. 설마 로빈이 농사 지은 건 아니겠죠? 꽃도 있다. 와, 여긴 뭐야? 아, 폐수, 생활 하수가 이쪽으로 빠져나가네요. 아, 근데 로빈의 도끼 찾기, 아, 저기 있다, 로빈의 도끼,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자, 단풍나무 씨앗을 하나 버리고. 자, 잃어버린 도끼를 발견했다. 자, 로빈한테 갑시다. 이러면서 로빈하고 뭔가 썸을 타는 그림이 나오죠. 어, 할머니다. 할머니. 오늘은 쿠키를 구울 거란다. 봄에는 꽃 모양으로 만드는 걸 좋아하지. 화전이죠. 왜, 유튜브 시청자들이 할아버지 목소리랑 똑같다고 한다고? 늙으면 다 목소리가 똑같은 거란다. 자, 로빈, 제가 왔습니다. 빠밤. 어? 아, 이렇게. 오케이.
설마 내 도끼를 찾은 거야? 이거 정말 다행이야. 내가 다른 도끼를 쓰다가 하마터면 발가락을 자를 뻔했지 뭐야. 아무튼 고마워. 자, 이게 끝이 아닐 거예요. 뭔가 친해졌을 거예요. 아, 돈 필요 없는데 친해지는 게 중요하죠? 자, 또 비우면 좋고요. 자, 또 편지가 왔네요. 오늘의 편지는 친애하는 대추에게 내일은 달걀 축제가 있는 날이에요. 오전 9시부터 2시까지 진행되니 꼭 참석해야 돼요. 달걀 사냥도 놓치지 말고요. 오케이. 오늘은 축제에 가야 되는데 그 전에 뭐 물부터 주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달걀 축제를 가면은 지금 24명에서 4명 남았거든요. 이 4명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자, 달걀 축제를 어디서 할까요? 위치를 안 봤는데 일단 여기 삐에르 잡화점으로 가면 되겠죠? 와, 뭐야 이거. 와, 엄청 성대하게. 와, 이 나 혼자 사는 할아버지도 오셨어요. 자, 처음 보는 사람을 찾자. 처음 보는 사람을. 할아버지는 저번에 봤고요. 야, 누가 내 여자한테 죽은데. 우리 샤롤라인인가요? 아, 아니죠. 헤일리죠. 세바스찬. 얘는 샘. 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 에비게일. 아, 웃어요. 웃어요. 아, 웃고 있어요. 얜 빈센트고 제스고. 얘가 팬이겠죠? 레아. 레아하고 친구가 되면 집에 갈 수 있는데. 달걀. 아, 달걀 축제 너무 좋다. 마루 간호사죠? 팬이겠고요. 그렇죠. 제스, 빈센트. 달걀 찾기도 한다고요? 자, 웬만한 사람은 다 말 시켰는데 이제 제가 뭐 가져갈 수 있는 게, 아, 할머니한테도 이 축제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쭉 마을의 전통으로 내려져 왔단다. 뭐 할아버지 목소리랑 똑같다고? 아, 루이스 할아버지. 아, 사람들이 달걀 찾기를 할 준비가 된 것 같아. 달걀 찾아보죠. 오, 뭔 게임인가 봐요. 어, 두근두근두근. 자, 축제 하이라이트. 매년 개최되는 달걀 사냥. 어, 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예, 준비됐어요. 어, 할아버지도 팔짝팔짝 뛰세요. 달걀을 찾아라. 어디서, 어디서, 어떻게, 어떻게 찾는 건데? 얘는 어디가, 어떻게 찾는 건데? 어떻게 찾는 건지 알려줘야지. 아, 이건가, 이건가, 이건가? 이건가? 아, 찾은 거구나. 아, 클릭해야 되는구나. 아, 클릭을 해야 돼요. 클릭을 해야 돼요. 근데 애들 엄청 멀리까지 가네. 범위가 되게 넓은가 보다. 어, 범위가 되게 넓은가 봐요. 엄청 멀리까지 찾으러 가네. 달걀을 어떻게 그렇게 멀리까지. 어, 여기 이건가? 어, 아, 달걀이 색색. 아, 저기 많구나. 잠깐, 시간 저기 많은데. 저기 어떻게 가? 저기 많은데. 아, 비켜봐. 와, 저기 많은데. 저기 어떻게 가? 저기 두 개나 있는데. 아, 달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알았는데. 아, 여기. 아, 아깝다. 아, 여기도 있는데. 아, 방법을 너무 늦게 알았어요. 여기 내 상이야, 에비게일. 축하하네. 근데 마을 사람을 다 만난 건가 이제? 와, 밤이다. 축제 갔다 오니까. 자, 와, 그래도 4명을 못 만났어요. 도대체 아직도 못 만난 4명은 누굴까요? 아직, 와, 뭐 이상한 사람이 있구나. 아직도 못 만난 4명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내일은 이제 저기 광산 다시 갑시다. 자, 기력 상승템만 들고 갑니다. 오늘은 지하 40층까지 무조건 가요. 기력 상승템 엄청 많죠? 지하 40층 분명히 갑니다. 확실히 가보도록 하겠어요. 보통 계단 이쯤에 있더라고요. 아이씨. 아, 처음부터 이렇게 힘 많이 쓰면 안 되는데. 항상 랜덤이구나. 와, 1층에서 이렇게 힘 많이 쓰면 안 되는데요. 아, 큰일 났네. 1층에서 힘을 이렇게 많이 쓴다고? 와. 와, 1층에서 힘 너무 많이 썼다. 구리. 근데 어쨌든 최대한 그 싸움은 피해야 돼요. 싸움은 피하고. 와, 이건 뭐야?
우와 토파즈. 와 토파즈는 보석이죠? 입구를 찾아라 입구를 찾아라 입구를 찾아라 입구를 찾아라 입구를 찾아라 입구를 찾아라 이 슬라임들아 꺼져줘. 입구 어디 갔니? 입구 입구 어디 있어? 입구 입구 어디야? 입구 이거 하나 먹어. 아 75는 좀 아까우니까. 근데 자리를 너무 많이 찾아줘. 먹어야 되겠다. 어 입구에 있다. 이따가 인벤토리 부족 현상 나오면은 저거부터 먹어야 되겠다. 제발 입구만 잘 찾으면은 40층 뭐 못 갈 거 없어요. 구리는 항상 가져가야 되고요. 먹어. 안 되겠다 이제. 아 75 엄청 많이 찬다. 와 되게 좋다. 뭐야 나무는 버려. 나무는 버려. 나무 필요 없어요 지금. 지금 나뭇가지 챙겨줄 그런 여력은 없죠. 아 벌써 11시에 오전. 아 이래서 40층까지 언제 가나요. 템은 충분한데 시간이. 아 이거 너무 랜덤이에요. 와 이 사다리 어딨니? 너무 랜덤이잖아. 너무 랜덤이야. 너무 너무 랜덤이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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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이야. 이거 어떻게 언제 가? 너무 심하게 랜덤이잖아. 어디 있어? 야 이거 여기 있는 거 다 깨겠다 이러다가. 아 여기 있는 거 다 깨겠어 이러다가. 아우 여기 있었네. 씨. 또 먹어. 이거 뭐야 리크 하나 또 먹읍시다. 들어가. 벌써 12시에요 차근차근 찾아. 차근차근. 근데 보통 이런 큰 돌 뒤엔 없더라고요. 설마 저기서 있으면 빡치니까. 아 아니네. 왠지 안쪽에 있을 것 같아. 여기 여기 여기. 아까 달걀 찾기보다 더 힘들어요 이게. 어 저거 뭐야. 여기 여기 여기. 아이씨. 나중에 입구를 잘 찾는 아이템도 나오려나. 오케이. 자 5층까지 오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렸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빠르게 찾았고요. 자 두더지 개무시. 와 슬라임 왜 이렇게 많아. 야 이거 뭐야. 아 또 함정에 걸렸나요? 또 여기 못 내려가는 길 없는 곳인가? 아 또 함정에 걸렸네요. 오늘도 걸렸네요. 와 지하 40층 가는 게 진짜 어렵네요. 아 이거 한번 이렇게 속아버리면 이게 또 입구로 가는 거라. 와 이거 봐 너무 어려워요. 자 또 편지가 와 있어요. 오 야 야 야 얘 뭐야. 야 허수아비 여기다 심을걸. 아! 야 씨 K를 아 K를 배버리면 어떡해. 아 씨 아 왜 배버려 K를 다. 아 이거 왜 이래. 아 낫으로 베는 게 맞구나. 어 깜짝이야. 와 K를 다 배버려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 헤일리 에밀리의 집인데. 어 헤일리 안에 있다. 어 밖에 나왔다. 안녕. 우와 야 말투 보세요. 이 동네는 정말 작은 것 같아. 진짜 역같지. 와 와 성격 좀 괜찮은 옷을 사려면 20마일이나 운전을 하고 가야 된대요. 와 그래서 그냥 인터넷으로. 아 쇼핑 중독이구나.
레아. 어, 아, 레아하고 친구가 될 수 있겠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 레아하고 친구예요. 이유가 똑같아요. 아, 이거 레아하고 친구가 되겠는데요. 좋아요. 왜냐면 레아하고 친구가 돼야 레아의 오두막에 갈 수 있죠. 자, 헤일리 일로 오세요. 와, 저기 새도 있다. 헤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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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일리. 어이씨. 이쪽 어디 길이 있어가지고 그 하숙으로 갈 수 있었는데. 꽃 꺾어. 민들레를 선물해 헤일리에게. 7번, 7번, 7번을 선물해. 와, 헤일리 뭐 이딴 걸 주고 앉았어? 명품 백을 줄걸 그랬네요. 아, 아, 지금 보니까 광산 40층 가는 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거네요. 아, 걸어서 40층까지는 어쩐지. 이거 내일 가봅시다. 아, 이걸, 아, 제대로 읽어볼걸. 알았어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광산 40층 가겠어요. 내일 저거 기력 회복템 많이 들고 가보겠습니다. 가자, 40층으로 가자, 가자. 아, 엘리베이터 타는 거 진작 알았으면 아까 두 번이나 개고생했죠. 가서 실패하고 실패하고. 이런 거 채집했으면 좋겠는데. 아, 채집되는구나. 아, 우클릭 채집되네. 아, 세먼베리. 아, 공구를 아무것도 안 들고 클릭하면 이게 되는 거였네요. 아, 아, 이거 되게 많았는데 아까 왔... 어, 여기 많죠? 이거 무료라고 했죠? 여러분들 이런 거 요즘 도시에서는 무료 아니죠? 이런 거 함부로 그 채취하면은 큰일 나요. 특히 뭐 길가에 난 은행 그런 거 다 그 뭐 구청, 시청 소속이죠. 그런 거 함부로 막 채취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요건 무료예요. 아, 세먼베리 너무 기분 좋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된다고 했어요. 오케이. 자, 지하 5층에서 뭐야? 아니, 뭐 지하 5층까지밖에 안 돼? 40층까지는 걸어가야 되나요? 아니, 뭐 엘리베이터가 한 지하 30층까지 있는 줄 알았어요. 겨우 5층까지만, 겨우 5층까지 한다면서 어떻게 40층을 가라는 겁니까? 예? 겨우 5층까지 한다면서 어떻게 40층을 가라는 겁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그것도 이렇게 안 맞아. 오케이, 여기다. 베리 먹고 집에 갑시다. 아, 이거 불가능해요. 야, 이게 그렇게 배신하나? 겨우 5층까지밖에 안 가면서. 야, 지하 40층은 진짜 굉장히 고난의 그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자고요. 아, 세먼베리 되게 싸구나. 에이, 괜히 좋아했네. 케일이 비싸고 딸기에 큰 기대 중이에요. 딸기 근데 되게 안 자란다. 잠깐, 레시피, 레시피. 오, 누가 왔다. 아, 고양이다. 아, 많이, 많이 농장에서 왔죠? 고양이 보여요? 냐옹. 어, 입구 밖에 있는 걸 발견해서 가져왔대요. 냐옹. 고양이 필요하죠? 입양하겠습니다. 아, 이름은, 춘추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춘추 자취전을 끼고 살았죠. 대추가 춘... 아, 춘추 안 써진다. 아, 자, 춘추 가겠습니다. 좀 천추 같기도 한데 춘추로 할게요. 착한 냥이가 되거라. 우리 냥이, 우리 냥이는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건가요? 여기를? 아, 여기 있구나. 냥, 냥. 어? 냥한테 뭘 줄 거 없나? 야옹이한테 뭐 줄 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벌레고기. 벌레고기를 우리 냥이가 좋아할까? 어, 냥이한테 못 주네?
양아 벌레고기 안 먹니? 벌레고기 안 먹니? 아 벌레고기 안 좋아하네요. 자 오늘의 편지 온 것도 오 딸기 수확. 아 아직도 수확이 안 돼? 와 딸기 진짜 오래 자란다. 자 조자마트 조자 멤버십 사용이 가능하다. 조자 멤버십이 있다면 두 손 걷고 도와드리는 저희 직원들의 도움으로 개선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들죠. 루이스 시장님께서 멤버십에 누구라도 가입하게 된다면 낡은 마을회관을 조자 물류창구로 바꿀 수 있도록 약속했... 마을회관을 물류창구로 바꾸면 안되죠. 우리 할아버지의 삶의 터전이었는데. 아니 아니 5천원 있지도 않아요. 주식회사의 회원이 되시면 마을회관이 조자 주식회사에 넘어가 창구가 될 것이고 더 이상 마을회관을 꾸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자 주식회가 마을을 발전시킬 대안을 줄 수는 있지요. 회원 안 돼요. 우리 마을회관 발전시켜야 돼요. 저는 그런 진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 오 얘 뭐야 직원이다. 아 쉐인이 여기서 일하는 애였구나. 씨앗에 콩이 있네. 감자 케일이 아까 되게 비쌌죠. 콩을 심어봅시다. 콩 콩을 10개만 심어볼게요. 하지만 10개 더 살 수 있네요. 20개 삽시다 그냥. 자 콩이 딱 20개 딱 맞았어요. 가격이 20개니까 밭을 좀 크게 해야 돼요. 어? 지능 나왔다. 예쁘게 한번 밭을 사각형으로 만들어서요. 또 비료를 먼저 풀겠습니다. 자 비료부터 차곡차곡. 그리고 씨앗을. 아 콩은 이렇게 콩대가 있구나. 와 콩은 좀 아 이렇게 이동도 못해요. 콩은 콩은 되게 멋져요. 아 약간 심는 여기 왜 안돼. 아 내가 와 내 위치가 중요하구나. 콩은 제 심는 사람의 위치가 또 중요하네요. 심는 사람이 땅을 밟으면 안돼요. 콩은 됐다. 콩은 물 주기도 쉽지가 않아. 콩은 물 주기도 쉽지가 않아요. 이거 어떡하지? 아 큰일 났네. 콩 물 아 콩 뽑아야 되나 새로? 아 물 아 물을 줄 수가 없네. 콩 대 때문에. 아 콩은 사이드에만 심어야 되는구나. 아 콩 농사가 처음이라 아 서툴었어요. 이거 지금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에. 아 큰일났네. 콩 농사가 처음이라 안에 이거 얘네 어떡하지? 안에 세 개 있는 콩을 아. 아 이거 이걸 뽑아야 되겠다. 하나 됐다. 아 곡괭이로 하니까 되는구나. 아 콩 하나 날렸어요. 하지만 이게 농사에 또 하나 배웠죠 이러면서. 아 콩 하나 날렸네요. 아 그래도 뭔가 좀 이제 농사꾼 같아요. 느낌이 굉장히 좋죠.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요. 우리 냥이 잘 있었니? 냥. 자 내일은 딸기가 수확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취침에 들어갑니다.